자, 가볼까요? 갑시다. 막판. 돌아온 이놈이 있구만. 한 명이 나가버렸네. 이거 똥이지. 그래, 저거 나왔어. 나가. 7명의 새로운 상대입니다. 전 용족을 준비되셨나요? 가겠습니다. 이게 초반에 뜨면 상당히 편해서 이거 가져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월록하고 용이 둘다 있네. 그러면 나는 이거를 최대한 빨리 올라가게 테크를 빨리 탈 겁니다. 쳐맞더라도 테크를 빨리 타서 요거 뽑고 요거 뽑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록을 오지게 뽑아야죠. 그럼 이제 월록에 전투왕성 받으니까 이 흉합체가 이득을 볼수 있게 테크를 타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을게요. 다른 분들한텐 비밀이고요. 이건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개꿀? 소질이 있으시군요. 바로 떴는데 걱정하지 마요. 나 어차피 원래 테크 달려있어. 빠르게 테크 올릴 겁니다. 이제 다음 턴이 중요한데 다음 턴에 용이 좀잘 떴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웬만하면 다음 턴에 난 이걸 올리고 싶긴 한데 솔직한 마음으로 빨리 테크를 타려고 해요. 이걸 노리기 위해서. 어차피 일본장밖에 못 얻거든. 용덱이 짱이야. 어떻게 보면 월록덱이 있어도 흉합 이거 흉합 쳐야 되거든. 좋았어. 서로 럽샷 초반에 채안 달고 좋아요. 두명 벌써 나갔네. 세명 나갔네. 게임 이것이 유사 게임.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이거 진짜 이 약물 가려면 이거 팔고 업하는 건데 그건 진짜 최악의 수여가지고 참아 못하겠습니다. 얘 뽑아도 이득인데 지금 괜히 돌렸다가 망할 수 있거든요. 이렇죠.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 이제 여기 나왔으면 이제 조졌어. 그냥 게임 터진 거예요. 그냥 망했디 이러면서. 근데 얘 지금 이번 턴에 3소울짜리가 나왔을 텐데 그게 어떤 게 나왔을까? 야, 그렇게 약한 건 아니거든. 용 중에서 티어 1소울짜리 다 떠가지고. 오, 다행이다. 얘가 승리만 안 하면 되는데 늦었다.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되냐?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 걸 생각해서 정말 이제 최악의 경우로 졌네요. 그래도 제돈안 먹었어. 자, 1단계 하수인 발견. 한번더 1단계 하수인 발견. 아니, 황금 동전. 지금 6이고, 6이고. 살거 없고. 동전 사도 할게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나아. 이게 어차피 돈이니까. 올려. 뽑아. 인형. 뽑아. 흑기 형 좋아. 물 한 잔 마실래? 올려. 가져올 게 없어. 됐어. 나쁘지 않아요. 이대로 계속 가시죠. 카드가 좀 먹고 싶지만. 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또 올려. 난 티어 오지 걸립니다. 그냥 쳐 맞고 말지. 나 지금 내가 제일 높아. 지금 4성 올라간 애는 나밖에 없어요. 뭐냐? 난 이거를 노리는 겁니다. 뒤가 없어요. 뒤가 없어. 난 얘라도 빨리 뽑든가. 얘가 뜨면 좋지. 얘가 은근 좋아요. 돈 버는 거라서 무조건. 만약에 이런 놈들이랑 싸웠다가 유닛 없는 놈이랑 싸웠다가 이제 하면 조지는 거니까 잘 보고 해야죠. 그리고 얘가 뜨면 좋고. 나는 흉합체랑 이거 빨리 뜨는 순간 게임 터집니다. 지금은 쳐 맞든 간에 일단 가는 거예요. 그럼 미리 팔까? 아니, 다음 턴에 돈 벌어야 되니까. 다음 턴에 5성 바로 찍을까 고민 중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뜬다면 8안 되네. 근데 육성에 내가 먹을 게 많아. 얘 떠도 난 얘로 가도 돼.
만약에 얘네 둘 뜨잖아? 얘 떠도 좋아. 얘가 얘뜰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랑 하나, 둘, 셋. 세, 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하나, 둘, 셋. 네 개만 아니고 나머진 다 좋습니다. 아주 이건 잘하고 테크 박을 필요 계십니다요. 없지만은 상당히 초반에 나오면 개 좋은 거라. 이건 패배가 아니네. 좋아요. 완전 이득. 이러면 이득이 이기죠. 이러면 이기죠 그냥. 나 지금 확률로 승리. 만약에 얘가 또 때렸으면 아니지. 어차피 승리사 하는 거 맞죠. 얘가 빨리 죽어야 돼. 그냥 티어도 안 올렸네 저점. 잘하셨어요. 와. 계속 압박하시죠. 와. 티어 올리고 이거 팔아. 그리고 또 올리고 이거 팔고 너도 팔아. 필요 없어. 올리고 갔어. 육성 끝났다. 이거 하고 싶은데 아직은 이거 끝났습니다. 게임이 끝났어요. 유사 게임 됐어. 이제 얘가 졸라 세졌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난 다음 턴에 이제 전투 함성 있는 애들만 내도 세지고, 아니어도 이제 적당한 거 있으면 그냥 유닛 그냥 적당한 거 이제 뭐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뽑아도 돼요. 하나 정도 기계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계랑 용두개 있으면 거의 천상의 보험한 게 무조건 먹거든. 기계나 용 하나 뽑고, 솔직히 어둠 그 악마는 쓰레기라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정령을 하나 뽑아야겠다. 정령을 하나 무조건 뽑아야겠다. 분명 이기실 수 있을 이건 티어가 거예요. 높기 때문에 좋은 거 뚫는 게 높아요. 이런 거 뜨면 좋지. 100% 지냐? 와, 얘는 돈 많이 벌겠다. 최대한 최대한 많이 안 보겠다. 이건 마지막. 다행이다 그래도. 다크문도 곧 나오거든. 나 날라댕긴다. 돌아오셨군요. 정령 하나 뽑아도 돼. 얘 뽑아도 되고. 정령은 얘 하는 게 낫겠다. 난 솔직히 얘 뽑는 게 좋은데. 얘 뽑고 이러면 스탯이 증가돼. 이런 식으로 유사 게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악마는 필요 없어요. 악마 굳이 뽑는다면 두개 뽑는다면은 이제 뽑을 수 있는 거 없고. 이거 진짜 개꿀인데. 일단 멀록이 있어? 얘 뽑아야지. 그럼 이제 정령 멀록 됐으니까 나는 이제 흉합체만 노리면 돼. 흉악하게. 이건 난 따로 없네. 얘는 지금 뽑으면 안 돼. 이번 턴은 좀 버텨야 됩니다. 기다리는 시기. 6번 반복한다고? 얘 지금 스탯증가 오지게 한거 같은데? 나 지른 거 아니야 이거? 얘 이거 씨 토요일에 쿠툰 잘 썼나 봐. 나 이번에 지진 않겠죠? 죽지만 않으면 나 이길 각이거든? 죽지만 안 된다면.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100% 패배인데 얘 유닛이 적다. 다행이다. 이건 다행이다 그나마. 시간도 왜안 걸리고 빨리 죽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건 마지막 해. 티어 몇인데 괜찮아. 인티 몇? 7. 크론 크란 떠라 크란. 우주 불안 불안. 돌아오셨군요. 오이 씨. 어떤가요? 내하수인 2탄 9번 발동. 이거 사고 이제 멀록 하나만 뜨면 돼. 시발 멀록이 안 뜨네. 멀록 하나만. 새끼야 멀록 하나만 달라고. 와우. 아주 전략적인 오. 선택이군요. 오. 이러면 말이 이상해지는데. 독성을 부여 못 하는데. 잠깐만. 얘 팔아야 되나? 얘를 팔고. 얘는 못 팔아. 얘는 죽어도 못 팔아. 미안하다.
이러면 이제 개 유사 게임 만들어 볼게요. 얘는 그냥 얘가 중요한 거야. 용은 무조건 승리. 그럼 이거는 제접할게요. 제접해야만 시간 많이 벌어야 돼. 제접하고 개 유사 게임 만들었거든 지금. 돌려. 됐어. 이렇게 독성이 빨리 나올 줄이야. 이건 됐어. 전투 함성이 안 됩니다. 됐어.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이거는 이걸 팔고 이렇게 뽑으면 이거나 이거 둘 다 좋은데. 근데 독성을 부여할 만한 애가 없어. 그러면 얘를 건설로. 얘 뜨기 힘든데. 얘도 뜨기 힘든. 둘 다 힘든 거야. 아 씨발 돌겠다. 둘 다 좋은 거야. 황금 카드 노리자. 근데 둘 다 황금이잖아. 씨발 어쩌지. 성을 얘를 합치면 얘한테 걸고. 얘도 스탯이 높으니까 걸 수가 없네. 이거 얘는 어차피 돈 벌고. 돈 벌고. 이건 돈 벌고. 죽으면 눈이 나오고. 자 그럼 난 독성을 얘는 어차피 합친단 말이야. 다음 턴 도졌다. 유사 게임! 이제 난 점토 함성만 하면 얘네 스탯이 다 증가해가지고 얘가 그래도 좋은 거라서 112 증가. 질 수가 없지. 지금 얘네들은 이제 개빡칠 겁니다. 나 이제 정령을 가져오는데 이게 돈 벌기용입니다. 그냥 멀록으로 쫙 깔아도 되는데 흉합체 노려야죠. 흉합체 여기서 흉합체도 나오거든. 그래서 개사기라 랜덤이라 흉합체 나오면 얘가 종족이 모두기 때문에 멀록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 개사기죠. 이대로 계속 가시죠. 지지만 하면 돼. 이긴다. 이거는 스킵할게요. 다시 들어갑시다. 빨리 들어가라. 이게 나야 차라리. 아, 사 게임 수준 봐라. 전탄성으로 멀록 두 개 찾거든요. 심지어 이것도 받았네. 무료로 돌리고. 그리고 키 올려. 올려. 오, 이거 사고 싶다. 그러면 일단 올려. 흉합체! 오 예스 맨! 독성류 좋습니다. 자, 일단 얘를 뽑아요. 그러면 지금 질풍만 걸렸고 독성이 안 걸렸잖아. 일단 6단계 하수인 발리. 유타 게임! 독성 걸려. 미쳤다! 개사기 유닛이다! 게임이 유사 게임이 됐고요. 얘를 팔고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이제 얘 이제 쓸거 없거든. 이제 팔아. 아 전투 함성하면 스택 줘. 팔아. 전투 함성. 너 실드 있지. 너 이거지. 구성이지. 너가 체력이 더 높지. 아 이게 죽으면 스탯 증가잖아. 유사 게임 수준! 영상 각 오케이다. 씨. 이건 조졌습니다. 게임이 이제 게임이 아닙니다. 용 이거 합치기만 하면 돼 이제. 100% 승리. 유사 게임 수준을 보여주지! 죽어 이 새끼야! 죽어라고! 죽어 임마! 죽어라고 했지? 넌 답이 없어! 너는 이제 미래가 없다고! 아무튼 쟤부터 먼저 죽여야겠다. 진심 펀치! 죽이면 죽여. 바로 결승전인가? 아니구나. AI 한번 싸주게 하면 안 되니? 잘하셨어요. 아, 또 무서운 마음. 하지만 내가 더 무섭죠. 아, 이거 하면 좋은데. 돌려.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전투함성인 거죠? 하수인이군요. 이거 용도로 하는 거예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사 게임 수준대로 확보했군요. 그래도 얘를 못 파네. 근데 얘를 팔아야 돼요. 스태치 증가해요.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아, 내 독성 걸레가 없잖아. 아, 이거 씨 어쩌지? 아, 용을 버려야 되나? 미치겠네. 아, 이거 하나만 합쳐지면 진짜 개꿀인데. 아, 이 독성을 나한테 부여할 순 없나? 테스트 해봅시다. 아군몰록이잖아, 이씨. 어, 이거 다음에 이거 3개 하면은 바로 황금 카드가 된대. 스탯은 다 증가하고. 너 독성 한번 더 먹을래? 야, 이 새끼야, 인마.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인마. 옥상으로 따라와, 인마. 마, 인마. 마마마. 100% 승리. 이거는 스킵하겠습니다. 왜냐, 얘랑 싸우는 게 시간이 아깝거든요. 몰라 오래 걸릴 겁니다. 안 끊기냐고. 지냐? 이긴다며. 바로 켜. 바로 켜. 왜 이렇게 바로 안 켜줘? 늦었다. 시간 없는데. 자, 이겼을 거예요. 이제 100%래. 그동안 어떤 모험을 겪으셨나요? 빨리 재접속하라. 이 졌을 리가 없어. 빨리. 졌어? 졌어? 이게 졌다고? 이게 졌다고? 아니 승률 100%라 적혔었는데? 씹을 것. 이제 가야 돼. 아무튼 여러분 이거는 진리가 없는데 져서 다음에는 1등하는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쉽네요. 제접하다가 게임이 날라갔습니다. 기분이 나빠요. 이건 내가 이긴 거 아닙니까? 저 정도로 뜨는 게 확률이 개 낮은데? 이거는 설날 기념으로 찍었고요. 지금까지 1등 3번 했는데 이제 이거 리트쇼 이거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이게 업적은 깨지는 것 같은데 이게 포함이 안 되더라고. 근데 그거 안 하면 이길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다들 이런 식으로 주옥 같은 덱 한번 뽑길 바라고. 저도 성공한 건 아닌데 나는 재밌게 했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앙!